미얀마 군사 정권이 교도소 면회를 3년여 만에 다시 허용했지만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에 대해서는 면회를 허용할지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지난 24일부터 정치범들이 대거 수감된 양곤 인세인 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40개 교도소에서 면회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진영은 일종의 보여주기라면서 수치 고문과 윈민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시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